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한국 다녀오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찍는 영상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영어로 하는 브이로그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영어로만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올렸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어 하는 모습을 잘 영상에 못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어 회화를 하는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2년 전에 미국에 왔고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졸업 하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면 아, 미국 회사 정도 들어갔으면 영어는 다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특히 영어 회화 공부. 제가 한국에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표현을 미국 회사 안에서 실제로 쓰이느냐, 사실상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 살면서 영어 하는 사람들이 꽤나 다 본다는 모든 시험 시험을 다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봤죠. 토익 받고 토플 받고 GRE 받고 토익 스피킹도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시험이란 영어 시험을 다 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어떤 표현을 봤을 때 모르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영어 회화를 했을 때 제가 잘 못 알아듣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스몰톡을 하다가 어떤 회사 동료분이 I'm under the weath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Under the weather? 그때는 날씨가 under the weather?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유추하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즐겁게 안 들었는데 그 under the weather 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I'm under the weather가 오늘 몸이 되게 안 좋아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제가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미국 생활하면서 이런 점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틀리는 영어 표현들, 정말 원어민이 쓰는 영어 표현을 가르쳐주는 영어 교육 플랫폼을 찾고 있었고, 최근에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영어 교육 플랫폼은 랭디라는 서비스인데요. 랭디는 20분 동안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에요. 채널에 영어 교육 홍보해달라는 제안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제가 미리 다 직접 써보고요. 정말 제가 이거는 진짜 추천드려도 될 것 같다 하는 서비스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영어 공부 추천 영상에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200%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공부법까지 영상에 꼭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회화 공부하면 괜찮겠다 라는 거 그 위주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영어 교육 플랫폼 랭디를 이용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랭디를 예습하고 복습하고 선생님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랭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커리큘럼을 클릭을 해보면 본인한테 되게 필요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영어 회화의 주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코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랭디에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할 때 선택하는 과목이 바로 이 비즈니스 코스입니다. 마이 페이지 나의 강의로 가게 되면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습할 수 있는 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습을 클릭을 하면 5페이지에 달하는 예습용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Born to me literally and figuratively and then coming back here to the States. It's a kind of an adjustment. 이런 식으로 딕테이션을 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오늘 배우는 영어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par for the course거든요. 보통의 일이야. 좀 par for the course라는 걸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새로운 표현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It's just kind of par for the course. 이런 식으로 계속 쉐도잉을 토네이션 따라서 연습을 합니다. 딕테이션 완료를 하고 나면 또 다른 표현을 또 배우실 수가 있어요. You know, President Trump is really fighting every day. You know, President Trump is really fighting every day. 이런 식으로 다른 영어 표현도 쉐도잉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냥 보고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건 회화 공부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하는 그 문장을 그대로 토네이션 따라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문 서비스도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짤막한 기사를 읽고 자기 생각을 영어로 장문을 해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1시간 이내에 제출을 하면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셔서 다음날에 장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랭디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Hello. Okay, hi, good morning. So let's get started. This is lesson 501. So here, let's try to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our today's expression. Let's try letter A, please. Starting early and work long hours were not par for the course in our company. Okay, very good. Let's move on down below. We have here a dialogue. We are here today to discuss the suitability of our supplier. As you can see from the document, it's pretty good. All of their previous transactions are also above board. Above board. But as far as I know, they failed to secure a deal with Beach due to some inaccurate data. However, a representative from Lear emphasized that this is not par for the course. Okay, very well. You said from documents. So you can also say in documents, okay? Mm-hmm. And to the next page. So here, have more questions, okay? Yes. Try to use our today's expression. All right. So what are the most important qualities for someone at the helm of a company? I believe the most important quality for someone at the helm of our company is the leadership. Like, especially my team, data analytics, manage the whole media platform data. So sometimes we build the logic of data and create the matrix formatting to build a dashboard report and so on. So normally we proceed with the multiple projects simultaneously with multiple communication teams. So to manage all these things, the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for my company. That's perfect. All right. Can you translate now? Yeah, for the next page. Okay, so David at the helm of our company say the omission from the transaction clause was not par for the course, and he promised that the company will pay for the loss above board. Okay, very well. So thank you. So you use the word contracts, transaction. We can also use contract clause. Contract clause. Okay, contract clause is not par for the course. Mm-hmm. So thank you very much, Jenny. Mm-hmm. I had a great time with you.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한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두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의 피드백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위 1%로 나와 있어가지고 점수를 조금 잘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코멘트도 들으실 수 있어요. 저의 점수를 보면 선생님께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문법도 레벨 7 만점에 레벨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휘도 7 만점에 7이 나왔고, 듣기도 7 만점에 7, 그 다음에 발음도 6 만점에 레벨 6이 나왔고, 자신감도 6 만점에 레벨 6이 나왔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을 조금 좋게 받았던 것 같아요. 복습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 3개 있잖아요. At the helm, par for the course, 그 다음에 above board. 이 3가지 표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랭디 수업의 목적은 제가 배우는 이 수거들, 이 표현들을 수업이 끝난 후에는 완벽하게 내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랭디에서 예습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연습도 시켜주고, 끝나고 난 후에는 복습까지 시켜주니까 계속해서 이 배운 표현을 연습하다 보니까 수업이 한번 딱 끝날 때마다 그날 배워가는 것들이 확실하니까 영어 회화 공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영어 회화 교육 플랫폼 서비스 랭디를 이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200%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되게 플렉시블하게 시간 조정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점, 랭디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표현, 진짜로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같은 거를 이 영어 회화 플랫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원어민이 진짜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고 싶다. 영어 회화 실력을 막 늘려가지고 영어 회화 실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와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레벨까지 영어 회화 실력을 높이고 싶다 라고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에게 이 랭디 서비스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랭디에서 새해맞이 더블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수강권 1 플러스 1을 진행 중인데요.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내가 주 2회 강의를 듣는다 해가지고 48개의 강의권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80% 완수를 하면 플러스 다음 6개월간 24개의 강의를 더 쓸 수 있는 강의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채널 밑에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강의권을 구매를 하시면 수강권을 최대 80,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올해 새해부터 내가 진짜 영어 회화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셔서 할인도 받으시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제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